자, 오늘 준비한 컨텐츠 도키즈 반려견의 환경, 뭐 기질 또는 좀 유전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서 반려견 반려생활 중에 보호자님들이 고민이 있으신 사항을 도키즈를 통해서 제가 해결해드리는 컨텐츠입니다. 이뿐만 아니라 퀴즈를 맞추면은 상품까지 있다라고 볼 수 있죠. 또 이 도키즈 이후에 제가 직접 가서 교육을 해드리는 서비스 할인권을 드려요. 교육 이후에 영상이 끝나더라도 사후에도 교육을 저한테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컨텐츠라고 할 수 있어요. 오늘 진짜 제가 정말 이렇게 길 가다가 보면은 귀엽게 보는 견종이고 눈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좀 견종인 것 같아요. 오늘 이제 주인공은 바로 프렌치 불독의 단풍이라는 친구인데 도키즈를 신청하게 된 사연을 한번 보호자님에게 직접 들어보고 싶어요. 네. 돌발 행동을 좀 하잖아요. 단풍이가 또 불독이니까 잘 놀다가 본인이 이제 흥분을 해서 갑자기 사람 옷을 문다던가 신발을 문다던가 이렇게 행동을 해요. 그래갖고 치고 싶어서. 문다고요? 네. 좀 뭔가 흥분도가 좀 커졌을 때 좀 무는 스타일. 아, 네, 맞아요. 야, 불독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불독 자체가 사실 흥분 조절이 좀 잘 되지 않아요. 프렌치 불독에게 흥분 제어란 반드시 필요한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해요. 건강적으로든 또는 보호자님과 더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요. 좀 제가 교육을 잘 해드려서 더 아이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 이외에도 좀 필요한 교육이 또 있으신가요 혹시? 만약에 오늘 좀 교육이 생각보다 빨리 진정됐다 하면은 좀 서브 교육도. 딱딱한 거를 못 먹게 했더니 갑자기 손을 물더라고요.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면 못하게. 야, 이거 좀 상당히 이건 안 돼. 보호자를 본다 못하게 하면은 많이 학습이 됐나 봐요. 물면은 그대로 좀 내버려뒀다라던가. 네, 여러분 지금 훈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뭐 물었다. 솜이다, 솜. 이건 제어 가능하네요. 네, 이런 거는 제어. 자, 줄 없이 그냥 못하게 해보시겠어요? 줄 없이요? 줄로는 제어가 돼서. 근데? 이래. 운다. 이래요. 우와! 이식증. 이식증도 지금 심하구나. 잘 먹을만한 좀 질기지 않은 나뭇잎 같은 거 있죠? 그거를 집으로 들여와서 그 나뭇잎 옆에 닭가슴살을 활용을 좀 해주세요. 나뭇잎을 뱉게끔 좀 구별하게끔 트레이닝을 좀 해야 돼요. 예. 일부러 나뭇잎 갖고 왔거든요. 트레이닝을 어떻게 시키냐면은 나뭇잎 위에 일부러 다리 아니 누가 봐도 이 먹을 게 있고 이거를 짓지 않고 뺏으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위에 얹어놓으면은 보통은 이 시즌 심한 애들이 이거까지 먹는데 안 먹네. 이거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요. 그리고 뺏으려고 하면 더 먹어요. 냄새 맡을 수도 있거든. 반려견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야. 근데 뺏으려고 하면 먹는다. 이렇게 우물게 해보세요. 네. 보호자님 말은 그래도 좀 잘 듣네. 근데 이렇게 하면 소유욕은 더 세져요. 손으로 말리면 대부분 소유욕이 더 세집니다. 그렇게 말고요.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? 지금 물고 있잖아요. 그냥 살짝 목 쪽 있죠? 목 쪽. 열로 이렇게 기다려주세요. 그렇죠? 지금 또 물죠? 네. 그럼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? 살짝? 오자님? 목을 살짝 가주세요. 오케이. 그리고 그래도 물잖아요. 그러면 목을 톡 한 번 쳐주세요. 세게 치면 안 되고 불편하게끔? 이게 더 효과적이에요. 그래서 교육을 되게끔. 손으로 말리면 계속해요. 오자님. 그냥 오케이. 저한테 집중한 건 너무 좋아요. 그래도 무네요? 다시 갈게. 오케이.
그럼 다시 물러나는 거예요. 알려주는 거예요. 제가 뭐라 했죠? 반려견은 말보다 행동을 더 빨리 캐치한다. 못하겠다고 요구성 지짐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없어야 돼요.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통등. 이 프렌치 불독에서 여기서 과하게 아니면은 과한 행동을 하잖아요. 그러면 얘 흥분을 조절하는 스위치가 빠져버려요. 그래서 진짜 공격을 해버리거든요. 그래서 그 조절을 잘해야 돼요. 너무 흥분시켜버리면은 진짜 엄청난 공격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. 산책도 선선한 날씨에 산책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훈련해주세요. 흥분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트레이닝 결과가 안 좋을 가능성이 크거든요. 이런 상태에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. 흥분하게 해. 근데 이때 절대 안 돼요. 이게 또 지금 하잖아. 이때 어떻게 하죠? 간식을 먹을 더 먹을 수 있었는데 이때 일어나세요. 간식이랑 멀어져야 돼. 그래야지 배우는 거야. 간식이 멀어지네, 지지니까. 너무 먹죠? 다시 앉았네요? 간식 다시 가깝게. 오케이. 여기서 또 치는 거야? 그럼 난 일어날 거야. 그리고서 이래도 또 치죠? 그럼 난 등보일 거야. 간식이 아예 보이지도 않아. 이거를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알려줘야 돼. 어차피 행동으로 알려주면 반드시 반려견은 배우게 돼 있습니다. 천천히. 입속으로 들게요. 너무 차분하죠? 근데 이거 훈련이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언제 안 되죠? 에너지가 충분히 남아있고 흥분 상태도 충분히 남아있는데 보호자님이 훈련 먼저 하려 할 때. 우선은 앉거나 엎드린 행동에서 보상을 얻는다라는 거를 좀 어느 정도 배웠는데 이거를 보호자님한테 적용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. 일어나세요. 간식 줄게. 일어나 보시겠어요? 그래서 좀 지칠 때까지 또 기다려 볼게요. 왜냐면 흥분이 좀 너무 높아졌을 때. 그러니까 좋은 흥분도 높은 거. 등이에요. 등 보일게요. 오케이. 모자님 앉아주세요. 반려견이 앉아야지. 엎드렸네요. 간식 주셨어요. 흥분 베개 막 자극해 보세요, 보호자님. 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흥분 베개 막 왔다 갔다 해주세요. 네. 그렇죠. 흥분 돼서 그 다음에 진정되는 트레이닝을 하셔야 됩니다. 테니스채 빼서 테니스채로 어깨에서 빼서 그렇지 막아주시면 돼요. 그렇죠. 그 손잡이 부분만 잡으시면 돼요. 자 이렇게 좀 교육을 오늘 이렇게 좀 배워보셨는데 오늘 좀 교육해본 결과 흥분도가 진짜 심했었고 소유욕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다만 침착하게 행동으로 대응하면 단풍이는 금방금방 이렇게 행동에 대한 변화가 있었던 친구였거든요. 행동으로 좀 많이 알려주는 보호자가 되셨으면 오늘 좀 가장 하이라이트죠. 도키즈를 제가 해볼 건데 문제를 이제 내겠습니다. 쉬운 걸로? 좋아요. 쉬운 걸로 제가 해드릴게요. 오늘 단풍이가 흥분도가 높았을 때 보호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? 맞는 말인데 자 객관식으로 내려 했거든요. 침착하게 대응한다도 맞아요. 자 1번 행동으로 침착하게 대응한다. 2번 화내면서 대응한다. 정답은요? 정답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
반려견은 항상 보호자님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. 그런데 그 말이 보통 사람과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그 마음을 좀 캐치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보호자님께서도 훈련을 배우시고 앞으로 단풍이의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하는 보호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방송 그러면 이렇게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뽀빠!